112 종합상황실이라고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인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 아, 이거 저도 아는데 그 저도 예예 예,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 아, 그분을 저 구해내신 네,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주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와. 와. 야. 아 근데 들으면서도 그 야,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야,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아 오늘 이분이셨구나. 아 경희님이 이거 몰랐네요. 여자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했죠. 점심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두 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뭐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온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아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실 문드립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뭐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뭐 거기 뭐 옆에 남자친구 남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이제 막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그렇죠.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이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뭐 휴지도 던지세요.
뭐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아, 대단하시네요.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한 경우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막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이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인사청해도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 접수했었어요. 예.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가. 예.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투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 또 시작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성폭력으로 검색 그 사건을 재접수해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되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 대원 분들께서도 네.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